I'm back to gear.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여러분들 굿모닝 닥터K입니다. 오늘 3월 5일 목요일 아침 방송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 폭등 마감했습니다. 다우존스 4.5% 상승, 나스닥 3.85% 상승, 반도체 지수도 4.94% 상승 마감했습니다. 독일도 1.19% 상승 마감. 자, 전일 전전일이죠. 미국이 0.5%포인트 금리 인하를 단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얼마나 안 좋으면 그렇게 많이 내리겠느냐라는 뉴스가 일색이었는데요. 그것을 무색하게 만들 정도로 G7 재무장관 그리고 중앙은행 총재들이 화상 긴급회의 이후에 동시다발적으로 금리 인하 같이 해 나가겠다라는 강력한 부양책 발표하면서 시장 강하게 반등했습니다. 자, 240일 인근까지 다우존스 반등했고요. 나스닥도 60일 인근 이제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강한 반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독일도 마찬가지고요. 캐나다 중앙은행도 금리 인하 0.5bp 인하 발표했고요. 이어서 유럽, 영국, 일본 중앙은행도 금리 인하 발표 계획에 있다 그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자, 중국이 안정성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0.63%. 여기 240일과 이평선들 뭉쳐있는 여기를 잘 지지하면 양호한 상황인데 양봉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추가 상승 만약에 나온다면요, 시장 상당히 안정 찾아가는데 더 도움될 거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환율도 상당히 1220원까지 수직 상승하던 부분 그대로 조정받으면서 1187원대로 강하게 내려오는 상황입니다. 전일은 무엇보다도 우리나라 시장 외국인이 8거래일 만에 처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1534억 매수 들어왔거든요. 자, 기관은 매도세를 좀 가져왔습니다만 2% 이상 양대 시장 강한 양봉 시연해야 된다. 어저께 아침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다 말아 올리는 양봉 시연했으니 양호하다 할 수 있겠고 2100까지도 추하해 해볼 수 있는 코스피 시장, 코스닥은 650까지도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장 상황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현재 동시효과 상황 한번 체크해 보자면요, 코스피 0.88% 추가 상승 예상되고 있고 코스닥은 0.98%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단 양호. 자, 오늘 기관 외국인 만약에 쌍끌이 매수세 코스닥처럼 들어온다면 더욱더 양호해진다 그렇게 수급상 체크해 보시고요. 전일 아침 방송에서 삼성전자 매수 의견 드렸죠. 퍼펙트. 어저께 하루 만에 또 3% 이상 올라가는 상황이고, 어저께 외국인이 상당폭 매도해오던 삼성전자를 사주었단 말입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우리나라 삼성전자를 빼고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내려가든 올라가든. 그죠? 추가 상승 한번 강하게 한다면 6만원권 인근 다시 한번 추락이 가능하다. 자, 셀트리온 오늘 2.29% 상승 출발 예상되고 있는데요. 여기 17만 6천원만 돌파해낸다면 18만 5천원권까지 상승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시장 어려운데도 데미지 없이 플러스 전환 마무리될 수 있다 생각하고 있고요. 최근에 기관 외국인 수급이 괜찮다. 노 프라브릅니다. 사포로님에게 말씀드렸죠. 반갑습니다. 희망, 생존 다 반가. 자, 셀트리온 제약도 셀트리온 삼형제가 강세 보인다면 못 갈 이유 없습니다. 같이 가면 되겠고요. KMW 어저께 강세 보였는데 오늘 추가 상승 예상됩니다. KH바텍 전일 9% 이상 올라갔고 상승한다면 25,000원 이상 충분히 갈 수 있다. 자, LG화학 여기서 매수 의견 드렸습니다. 여기서 일부 차익 실현한 이후에 다시 전일 상승 시장 강하게 한다면 추가 매수 사고 팔고 충분히 가능한 상황이고, IT 전기전자, 2차 전지, 그리고 카카오 네이버와 같은 핀테크 기업으로도 다시 발돋움하려는 기업들, SK 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러한 종목들, 주도주 종목군들에게 집중을 하셨다면 2-3일 사이에 8% 10% 이상의 수익 나는 그런 상황이다.
자,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구간을 개인 투자자들은 다 사들었습니다. 노라 이겁니다. 닥터K는 여기에서 매수 의견 드렸어요. 올라가네요. 그죠? 시장 판단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사들었던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은 물려서 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사하니까 사자마자 8%씩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다. 매수 포인트 상당히 중요하다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음 주 목요일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인데, 여기 600억 가까이 사들어온 풋 옵션 투자자는 또 깡통 될 가능성 높다. 늦었거든요. 여기서 사 들어가야지. 뒤늦게, 그죠? 여기에서 뭐 300억, 그죠? 150억 사 들어가면, 올라오면 다 깡통입니다. 그죠? 닥터K 주식 시장 초보 탈출 팁 12. 개인 투자자가 풋옵션 사면 지수 빠지지 않는다. 한번더 확인되는. 저번에 700억 규모로 풋옵션 깡통 난 이후로 한번더 확인되는 그런 상황이다. 자, 아침에, 최근에, 한 8시경에, 방송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개장 전에, 출근하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전일자 마감 시황, 올리고 있으니까 많이 애청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중 방송을 듣지 못하는 분들, 직장에 출근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아침, 개장 전, 시황 방송 들으시면, 장중 대처하는 데 좋겠죠? 자, 여러 가지 뉴스들이 있는데, 큰 흐름을 좀 봐야 된다 이겁니다. 자, 미국 상황에서 오늘은 또 무슨 뉴스가 나올까요? 그죠? 어저께는 그렇게 비관적인 이야기 하더니 오늘은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과연? 그죠? 금리 인하 0.5BP, 내렸다는 것은 시장을 가만두지 않겠다. 빠져내려가는 시장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합법적인 수단을 가지고 부양하겠다라는 것이 전 세계의 기조인데, 그게 다 대놓고, 그죠? 하락으로 베팅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여기가 아래 꼬리 달고, 끌어당기는 망치형은 상승 전환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렇게 한번 더, 정리하겠습니다. 자, 토막 뉴스 하나만 전하면서, 시장 맞이하자면요. 미국의, 민주당, 대선 후보가 샌더스에서 조 바이든 약진을 하고 있다. 14개주 경선에서 대승을 거뒀다. 샌더스가 트럼프 대통령과 좀 반대적인 성향, 급진적인 성향이 있다면 그것은 시장이 좀 악재다. 이렇게 흔히 알려져 있거든요. 자, 그런데 조 바이든이 약진한다는 것은 시장에 그래도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이제 종목별로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저항권에 임박한 종목들 많습니다. 주도주군에 있는 종목들, 60일 삼성전자도 60일권의 저항, SK하이닉스도 60일권의 저항, 셀트리온도 20일과 120, 240일의 저항. 자, 왜 하락을 엄청나게 했으니까, 그죠? LG화학도 20일 인근의 저항권이거든요. 여기 SDI도 마찬가지고, 여기 저항권을 얼마나 강하게 돌파하는지요. 아니면 조정을 받더라도 큰 음봉 떨어지지 않고 스무스하게 조정받는지 여부를 잘 체크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 개장했습니다. 자, 일단 시장 개장 상황 양호한 것 같습니다. 포트폴리오 전부 뻘개요. LG화학 3% 올라가고 있고요. SDI 1.75% 올라가고 있고요. KH바텍 전일 9% 이상 상승에 플러스 1.81% 상승 추가로 되고 있고요. 셀트리온 1.15%. 자, 시장은 갭 상승했습니다. 0.97% 상승. 양대 시장 갭 상승 출발. 양호. 시장이 한시름 놓는 듯 합니다. 한시름 놓는 듯해요.
자, 아쉬운 게 뭐가 아쉬운가?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미리 눈치 보지 말고 금리 인하를 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더욱더 강력한 우리나라 경기 부양 의지를 표명하는 것인데 참 그게 좀 아쉬워요. 그죠? 5월까지는 금리 인하 우리 못 하거든요. 시간이 5월달이 돼야 가능한 시간인데 경기 추가 경정 예산을 뭐 대규모 풀어서 경기 부양하겠다 좋긴 한데 금리나 이런 카드가 좀더 필요했었다. 우리나라는 좀 아쉬워요, 그런 부분은. 자, 그러한 부분은 뭐 시장 분석은 그렇습니다. 부동산 잡으려는 억제 정책을 쓰고 있는데 금리 인하해버리면 그게 무산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다는데 참 그렇습니다. 그죠? 자, 기관외국이 오늘 또 쌍끌이 매도세 출발했습니다. 이거 또 어떻게 될지 좀잘 지켜봐야 될 부분이네요. 갭상승 이후에 은봉으로 밀립니다. 일단 지금 현재 미국 선물이 어저께 마감 이후에 조금 주춤하고 있거든요. 그죠? 0.32% 하락하고 있으니 올란 폭에 비하면 뭐 새발에 피겠습니다만 4% 이상 올랐는데 저 정도는 뭐 괜찮습니다만 일단은 미국 선물 추가 상승하지 못하고 약간 주춤하면서 출발 상황 그렇게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출발을 갭 상승해가지고 은봉으로 크게 밀면 별로 안 좋은데, 그냥 첫 봉째부터 때림입니다. 자, 카카오는 20일을 일단 올라탄 상황이고, 그러니까, 일단 양호한 상황이고, 삼성전자 60일에 저항해서 좀 부딪히는 모습입니다.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60일에 저항권 얼마나 잘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려 했는데, 카카오와 LG화학은 20일 돌파하는, 그죠? 강세 보이니까 양호. 자, SDI와 KH바텍은 20일에서 약간 저항받는 모습.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60일권에 저항받는 모습. KMW는 공간이 조금 더 남았으니 추가 상승 가능한데, 일단, 현재는, 그죠? 강세 출발을 했습니다만, 시장이 약간 주춤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 제약도 60일 여기 확실히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일단 공방이 조금 예상됩니다. 42,000원 뛰어넘어야 돼요. 셀트리온 0.57% 상승. 야, 밀리지 마라. 앞전처럼 이렇게 밀리면 안 좋아요. 야, 참. 그죠? 여기 20일, 240일 무너뜨리지 말고 끌어당기는지 여부 체크하셔야 됩니다. 큰 전광판 보면서 시장 업종별 섹터별로 한번 체크해 보죠. 자, 전이 삼성전자 3% 이상 올랐다. 이겁니까? 조금 주춤하고 있고요. 그러나 비교적 양호한 상황. 나머지 그죠? 2차 전지가 확실히 강세 보이죠? 2차 전지에 집중하라 그랬습니다. 살수 있는 기회 줬어요. 매수 의견도 드렸습니다. 분명히. 저점 매수 퍼펙트. 그죠? 제약 바이오, 셀트리온 삼형제와 여기 종근당 바이오까지, 알테오젠 셀리버리 종근당 바이오까지만 관심 있습니다. 다만, 알테오젠과 셀리버리는 고점 부위니까 조심하셔야 돼요. 나머지 밑에는 별로 관심 없습니다. 자, HLB 유상증자 소식 나왔고요. 그리고 대웅제약, 균주, 도영
논란 때문에 전일 폭락했고요. 자, 핀테크 관련되어 있는 종목군들. 자, KG, 이니시스 관심 있습니다. 조정을 조금 더 받아야 될것 같기는 합니다만. 자, 5G 휴대폰 부품 비교적 양호. 자, 중요한 시점까지 왔습니다. 갭 상승 이후에 전 고점 부위까지 봉착했는데요. 무너뜨리지 말고 여기 지지해야 됩니다. 2050 반드시 지지해야 돼요. 더 밑으로 내려온다면 좋지 않습니다. 아래꼬리 끌어당기면서 왔다 갔다 정도만 해도 만족하겠습니다. 큰 상승 바라지도 않아요. 큰 상승 바라지도 않습니다. 마지노선 2045 정도만 지켜주면 좋겠습니다. 2045에서 2050을 반드시 지지해야 돼요. 세게 밀려가 내려가면 안 좋습니다. 야, 하루 사들어더니 그 다음에 솔라당 또 파냐? 외국인 참 웃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자, 어저께 시장에서 대대적으로 외국인 수급이 들어왔다 뭐 그런 이야기는 있었습니다만, 그죠? 삼성전자에 많이 치중돼 있는 매수세였거든요, 그죠? 오늘 추가로 더 들어와야 됩니다. 그죠? 추가로 여기 한 번에 뛰어넘기가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죠? 왜? 60일, 20일이 상당히 중요한데 두 개를 다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적당히 뭐 버텨주면 양호. 그죠? 남기는 반갑습니다. 58,000원에서 다 팔지 마요. 그죠? 닥터키 어제 아침에 사 그런 거 들었죠? 퍼펙트. 이렇게 하는 겁니다. 주식 여기서 사, 여기서 좀 끊어, 다시 사 넣어. 퍼펙트. 그죠? LG화학 하고 날라갑니다. 여기서 사, 그죠? 삼성 SDI 여기서 사, 그죠? 홈런 때리지 않겠다. 안타만 때리겠다. 치고받고 치고받고 막 하는 겁니다. 자, 장 초반 수급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들어와요. 일단 외국계 또 들어옵니다. 땡겨 올려야 돼요. 오늘 양봉으로 18만원 이상 올라가면 양호입니다. 사포로님 18만원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십시오. 그러면 여기 볼린저밴드 상단 18만 5천까지 충분히 갈수 있어요. 이번에 돌파해내면 아마 세게 갈수 있을 것 같다.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게요. 워낙 청개구리 짓을 많이 하니까요. 그죠? 저평가 구간 맞아요. 셀트리온 살수 있다 말씀도 드렸습니다. 삼성전자, 야, 어저께 하루 사들었더니 오늘 또 대박 패네요. 시작하자마자. 프로그램 연계되어 있는 물량인 것 같습니다. 좀 이따 챙겨보죠. 셀트리온 제약. 자, 1%대 상승. 자, 분봉상에서는 다 돌려냈어요. 일봉상 241과 20일 여기만 돌파한다면 45,000원 갈수 있다. 자, LG와 외국인 들어온 거 보십시오. 그죠? 삼성 SDI 외국인 들어온 거 보십시오. 그죠? 삼성전기, 하이닉스, 카카오, 네이버가 많이 좀 주춤합니다. 네이버는. 셀틴 헬스케어. 야, 셀틴 헬스케어 진짜 양호해요. 진짜 양호. 그죠? 자, 여기 상단에 있는 거, 그죠? 관심 가져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알테전인 거 따라가지 마십시오. 강세를 보이고 있다 정도만 체크하십시오. 따라가면 안 돼요. 잘못하면 큰일 나요. 물립니다. 잘못하면.
이것이 상당히 그냥 편안하게 올라가면 좋지. 왜 이렇게 아침에 흔들어 제끼느냐라고 닥터케에게 물어보신다면 선물 옵션 포지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야간장에 미국 급등하는 거 보고 상방으로 많이 따라간 그런 상황도 있고요. 그런 포지션들, 그죠? 정리 왔다 갔다 하면서 그죠? 유리한 측면을 끌고 가기 위한 부분이 장 초반 한 30분 정도에 많이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아침에 급등락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아침 30분은 관망하는 게 좋아요. 그죠? 근데 닥터케인 아침 30분이라도 종목에 포인트가 나오는 거 그냥 제시를 해버리죠. 좀큰 흐름상. 그리고 그 종목에 킬링 포인트가 맞습니까? 그죠? 킬링 포인트가 딱 나오면 딱, 그죠? 제시를 하기 때문에 닥터케이는 그렇게 합니다만 아침 30분 정도는 원래는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좀잘 지켜봐야 돼요. 자, 강세 유지 못하니까 0.49% 정도 빠지니까 우리나라도 같이 좀 밀리고 있는 상황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갭 상승했다 토해내는 부분, 여기, 그죠? 그럼 미국 시장도 한번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볼까요? 미국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죠? 양봉으로 강하게 끌어당기는데 음봉으로 크게 밀렸는데 그걸 말아 올렸잖아요. 그러면 다시 한번 더 이렇게 크게 말아 내리는 상황은 잘 연출되지 않을 거다. 그게 보편적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적당히 눈치 보기 내지는 조금 밀려도 별 상관없어요. 그죠? 4% 올랐으니까 2% 미만으로만 조정받아도 문제없는 건데, 그래 돼 버리면 강하게 반등하기가 힘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죠? 적당히 아래 윗꼬리 달면서 그냥 숨 고르기 한다면 크게 무리 없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안전자산 대변하는 골드 선물도 좀처럼 안 밀려요. 시장이 그렇게 폭등하고 해도, 그죠? 골드 아직까지 무너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일, 오펙, 산유국들 감산하자라고 추진하고 있는데 러시아가 처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잘 반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하게. 코스닥은 강하게 반등 나옵니다. 지금. 그죠?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구독 안 누르고 시청하고 계신다면 구독 좀 눌러주십시오. 모든 알림 종모양 딸랑딸랑 하시고요. 카페 그리고 개인 카톡 연결 링크 걸려 있습니다.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같이 하실 분 아니면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카페 링크 해가지고 한번 들어가서 확인하시고 생방송 검증하시고 팀으로 합류하시길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실시간 채팅란 옆에 달러 표시 있죠? 슈퍼챗으로 닥터케이에게 공식 후원도 가능합니다. 자, 코스닥은 빠르게 반등하고 있고요. 지금 현재 코스닥 바이오 섹터 양호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2%대 상승 중입니다. 바이오 양호하고요. 셀트리온 삼형제 다 양호입니다. 그리고 5G도 뭐 비교적 양호, 휴대폰 부품도 비교적 양호, 소부장 양호. 남북 경협
오늘은 양호. 오늘은 양호라는 데 대해서 잘 염두에 두십시오. 현재는 남북 경협 관심 가지지 마십시오. 시장의 주도 섹터가 아닙니다. 어디다? 2차전지 매우 양호. 2차전지와 삼성전자 하이닉스 필두로 한 IT 전기전자에 집중하셔라. 게다가 5G나 핀테크 관련이나 휴대폰 부품 이 정도에 관심 가지시는 게 좋다. 야, 너 반도체 부품 잘 이야기 안 하네? 네, 그렇습니다. 닥터K는 반도체 부품보다는 반도체 그냥 대장 삼성전자 하이닉스로 트레이딩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침 소리가 좀 같이 쏠려 들어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코스피도 지지해야 된다는 선, 깨면 안 된다는 선, 지킬 선은 지키고 있네요. 그죠? 양호. 코스닥은 전고점 돌파 시도 나옵니다. 양호. 자, 여기 동그라미 쳐져 있는 부위. 저항권입니다. 여기를 얼마나 강하게 푸시하는지 여부 잘 챙겨봐야 돼요. 자, 외국인이 급선회하면서 매수세 좀 유입됐으면 좋겠습니다. 몰라요, 그것은. 알수 없습니다. 지금 600억 정도 판다고 아직까지 실망할 건 아닙니다. 그죠? 삼성전자 아까 패고 있는 거 봤거든요. 그것은 프로그램 매도 물량 연계되어 있을 수 있다. 일단 그렇게 판단합니다. 프로그램 매도세입니다, 지금. 기관이 참 아쉽습니다. 기관이. 그죠? 아니, 기관이라는 말을 빼버리든지 해야 될것 같아요. 왜? 우리나라의 중요한 그런 말 그대로 기관이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역할을 좀 해줘야지. 이게 뭡니까? 그죠? 조금 오른다 싶으니까 잽싸게 파는 거 봐봐요. 이렇게 하면 시장이 펀더멘탈이 더 탄탄할 수가 없어요. 누구한테 주도권을 다 줬다? 외국인한테 그냥 다 줬어요. 아, 우리나라 너가 알아서 해. 이러면서. 아, 우리 기관이지만 우리 열라 힘도 없어. 솔직히 다른 말 쓰고 싶은데 열라 힘도 없어. 응? 아, 너가 알아서 해주세요, 형님들. 이겁니다. 뭡니까 이게? 그죠? 좀 이럴 때 힘들고 시장이 막 낙폭 가져올 때좀 받쳐줬으면 좀 지근득하게 더 사들어가서 여기 위에 정도 올라와서 파는 건 이해를 할수 있겠는데 여기 며칠 사주고 찔끔 올라오니까 잽싸게 매도세 놓은 거 보십시오. 아유. 마음에 안 듭니다. 마음에 안 들어요. 왜 그러느냐? 연기금이라든지 투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는 우리의 돈이 있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하고 전혀 무관하면 그래도 할 말이 좀 있을 텐데, 그죠? 그렇다면 시장을 조금 받친다든지 시장 반등에 좀 역할 더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쉽다 이겁니다. 공매도나 때려샀고 말이야. 아이, 그죠? 공매도나 때려샀고, 그죠? 자, 셀트리온 아래 꼬리 땡깁니다. 양호. 이렇게 돼야 돼요. 양봉으로 말아 올리면 올릴수록 양호. 말아 올릴 가능성 충분히 있다 생각합니다. 분봉에서 다 돌려냈거든요. 양호입니다. 어차피 짧게 대응 안할 거기 때문에 그냥 분봉 안 보겠습니다. 양호입니다. 양호. 땡겨 올리면 돼요. 그러면 거의 게임 오버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 양봉으로 딱 박아 올리죠? 하락하기보다는 반등 더할 가능성 높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사포로님. 자, 다른 분들도 쌍방향 좀 합시다. 혼자서 신나게 떠들면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알아듣겠다. 뭐 1번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그쵸? 이렇게 한번, 그죠? 리액션이 좀 있어야, 그죠? 좋은 거 아닙니까? 우리 판소리나 이런 거할 때다. 허이야디야! 얼쑤! 옆에 장구 딱딱 치지 않습니까? 그래, 힘이 나는 겁니다. 경청하고 계십니까? 재미없어요. 자, 삼성전자도 잘안 밀리죠, 일단. 옆으로 그냥 슬슬슬 키면 돼요. 그리고 한번 딱 힘내가 더 치고 가면 양호입니다. 오늘 꼭안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세게만 안 밀리면 됩니다. 하이닉스 마찬가지입니다. 이, 못 올라가는 게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여기 딱 저항이 지금 받쳤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게 당연합니다. 와, 왜안 올라가냐가 아니라 못 올라가는 게 당연해요. 그런데 올라가잖아요. 좋은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못 올라가는 게 지극히 당연해요. 그런데 밑으로 세게 안 밀리고 확 올라가잖아요? 좋은 겁니다. 근데 오늘 음봉으로 크게만 안 밀리면 다 만족합니다. 크게만 안 밀리면요. 더 좋기로는 LG화학처럼 내지는 카카오처럼 여기 저항권들을 이평선을 확 뛰어넘는 그러한 종목들은 더 좋은 겁니다. 그래, 디스코 왜안 오냐 생각했는데. 얼집이 뭐죠? 어린이집입니까? 산호라면 님, 유치원 경영하십니까? 어린이집? 괜찮습니다. 오늘 남은 돈 다투입니다. 뭘 살려고? 뭘 살려고? 셀트리온 질러버려. 셀트리온 할만하다 했습니다. 어린이집에 알바한다. 좋은 일 하시네요. 셀트리온 질러서 15, 18만 5천 정도까지 가서 팔아먹어요. 그죠? 셀트리온 중장기 가능하다고 노래 불렀습니다. 노래 가능하다고 안 쳐질 거다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추세 무너졌는데 그런 말 하기 쉽지 않습니다. 야, LG야, 이거 봐봐. 대박이야, 대박. 디스코야. 형이 돈 가지고 딱 기다렸다가 이럴 때사할때 이런 데좀 지르지. 응? 넌 맨날 들었잖아. 응? 오늘 투입하기는 뭘 투입을 해, 사실은. 응? 여기다 질러버리 LG화학하고 삼성전자 사라고 했잖아. 삼성전자 이럴 때 질러버려야지. 뭐 듣고 있습니까? 친하니까 좀 세게 이야기하자. SDI 이런 거 사라고 그랬잖아. 방송에서 이야기 안 했습니까? 제가 다 이야기했어. 오늘 지르긴 뭘 질러? 응? 사실은 그죠?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자꾸 뒤차 타잖아, 뒤차. 어저께도 삼성전자 살수 있다 했어. 어저께 다 질러 버려야지 지르려면. 오늘 뒤차라니까 약간. 자꾸 타이밍이 늦다 이겁니다. 안 맞다 이거예요, 타이밍이.
미리 사들어가 막 물려 들어오고 사야 될때못 사놓고 막 그랬잖아. 삼성전자는 듣고 샀다. 그러면 삼성전자 사인 듣고 샀는데 잘 가네요. 이렇게 좀 해주면 아 확인이 되잖아. 이거 셀트리온 쫄린다고? 밑에 가 있는지 위에 가 있는지 나중에 봅시다. 17만 7천 원권에도 살수 있다 했습니다. 적어 놓을게요. 매수 의견 드렸어요. 막 2%씩 올라가서 못 사요. 쫄아가지고. 그죠? 올라갑니다. 이거 올라갈 것 같아. 그죠? 아니, 디스코, 삼성전자는 이야기 듣고 사서 단가 부근이라니. 여기서 사는데 왜 단가 부근이야? 한참 올라가야지. 앞전에 사들어왔던 물량이 좀 있어서 그런가? 그런 것 같네. 그 말이겠지? 앞전에 사들어간 거 있었고, 사해가 추가해서 이제 단가 부근이다. 이 말이겠네. 해석을 해보면. 자, 셀트리온 양호. 셀트리온 제약도 양호. 이거 중요해요. 이거 올라타는 거. 셀트리온 외국계 요새 들어온다 그랬습니다. 오늘도 들어와요. 어저께도 들어왔어요. 강하게 갑니다. No problem. 야, 그 수시기장에서도 올라간다. 그죠? 18만 2천원이 단가입니다. 저는 없는 이야기 안 해요. 7% 먹어내고 18만 2천원에서 다시 사들어간 게 덜거덕했습니다. 안 판다 그랬습니다. 손절을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이거 저평가 국면입니다. 셀트리온이. 외국인 코스피 매도한 거 다시 매수 담고 기관도 팔고 있다. 참 희망이가 제대로 공부하네. 야 희망 너좀 마음에 들란다. 참, 야, 꾸준하게 응? 내가 기억하기로 지금 몇 개월째 한 번은 안 빠지고 공부를 하고 방송도 한 번은 안 빠진 것 같아. 야 희망아 너 희망이 보인다 진짜로. 너 올해 연말까지 니 그렇게 하는지 내가 한번 지켜볼게. 응? 네, 니가 올해 연말까지 진짜 열심히 개소한다면 내 마음속에 아주 깊은 곳에 내가 담아둘게. 의미하는 바가 몇개 있다. 그전에 형한테 인사하라면 오라니까 왜안 와? 농담 아니다니까. 인사하니까 좀 그렇다. 취소. 얼굴 한번 보자니까 코앞에 있으면서 경산 아니야. 서울에서도 왔다. 서울에서 오고 응? KTX 타고 막 한번 보겠다고 온 사람들 많아. 됐고 다음에 좀 조용해지면 어떤 사람인가 얼굴만 봐야 내가 애정을 더줄 건지 말 건지 생각할 거 아니야. 선물 잔고가 옛날 하락장 아 죄송합니다. 협게 물었어요. 아, 예전 하락장 올 때와 추세가 비슷한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아, 혓바닥 아파. 씹었어요. 자, 신용잔고 늘어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자, 그런 이야기 많이 했어요.
개인 투자자가 여기서 물려서 왔다 이겁니다. 이 반등하는 데는, 그죠? 신용장고 제가 추이를 보지도 않았습니다만, 저는 그런 거 잘 안 봐요, 원래. 그죠? 예를 들면, 반등하는데 신용장고 더 는다면, 뭐 안 좋게 생각할 겁니까? 하락하는데 신용장고 줄어든다면 좋게 생각할 겁니까? 그래서 크게 염두에 안 두는데, 털린 부분 상당히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지금 반등하는 부분 있다. 간단하게 그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결론적으로 뭘 말씀드리냐. 저 PBR이 어쩌고, PER가 어떻고, 방송 3년 동안 한 번을 이야기 안 하죠. 못 들어봤을 겁니다. 이 종목은 PER가 어떻고, PBR이 어떻고, 한 번을 못 들어봤을 겁니다. 관심 없어요. 관심 없습니다. 솔직히. 그죠? 귀뚱으로도 안 듣습니다. 솔직히. 왜? 아니, PBR이, 뭐, PER가, 그죠? 대박 높으면 여기서 안 사 들어갈 겁니까? 대박 낮으면 여기서 더 사 들어갈 겁니까? 저는 기준을 추세와 지지와 저항과 수급에 더 치중하는 스타일이라서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을 뭐 매도하는 건 아니고요.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추세의 흐름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 촉각을 세우고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어서 여기에 좀 특화되어 있다. 스스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신용장고 10조 규모다 이런 이야기는 들었는데 물린 사람이 태반 아니겠습니까? 물린 사람이. 그죠? 시장이 이렇게 박살났는데 어떻게 올라가겠습니까? 이제 올라오는데, 그죠? 이제 올라오는데. 그러면, 그죠? 150%, 140% 이런, 자신의 비중 맞춰야 되는 신용 물량이라든지, 3일 안에 뭐 해결해야 되는 미수 물량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털려나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너가 36이잖아 이제 한 살 더 먹어가지고 형이 나이도 다 기억한다야. 응? 형 그런 사람이야. 내 마음 깊은 곳에 너를 딱 지켜보고 있어. 진짜야. 35이면 36이면 창창하잖아. 자, 시장이 반등하니까 삼성전자도 안 밀리고 그냥 잘 버티주고 있습니다. 양호, 이 정도만 마무리해도 돼요. 욕심 부릴 필요 없어요. 이 정도만 마무리해도 만족합니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시장이 플러스 전환한다. 그럼 미국 선물 한번 볼까요? 아직 안 봤거든요. 뿅. 아유, 요거 매틱 올라오네. 아까 0.482였거든요. 0.28로 0.2가 요새 뭐처럼 보여. 진짜 찔끔으로 보여. 너무 낙폭이 심하니까. 미국 시장 반등하면서 우리나라 시장 같이 반등. 일단 크게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당장은. 왜냐하면 큰 흐름이 전환됐다는 게 느껴져요. 그죠? 닥터K는 몸이 반응합니다. 잘난 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요. 20년 이상 그죠? 이 시장에 이제 목숨을 걸고 그죠? 목숨을 걸고 여기 매매를 했기 때문에 왜? 야, 목숨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전 재산 다 걸고, 그죠? 가산 다 말아먹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목숨 걸고 했어요. 저는 정말입니다. 선물 옵션을. 몸에서 반응합니다. 몸에서. 야, 위험하다. 아, 이제 괜찮은 것 같은데. 이게 몸에서 반응해요. 진짜입니다. 이거 선물의 공방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유료방에. 여기 아래꼬리 딱 당기죠? 위에서 선물 끝내주고 매도 때린 애들이 끝까지 들고 오다가 청산 일부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더 끌어당겼잖아. 5% 당겼잖아요. 놀래가 거의 다 던진 애들 많아요. 그런데 여기 240일이죠. 밀려 내려가죠. 한 번 더 하락 배팅. 신규로 때리는 애도 나옵니다. 그러다가 말 올렸잖아요. 완전 밑으로 박살 안 날 겁니다. 이해된다. 1번 눌러 예이야. 선물 옵션하고 메커니즘이 연동되어 있다니까요. 시장은요.
큰 자금이, 큰 선물 자금이 여기서 완전 충돌했습니다. 하방이 완전 이겼죠. 근데 급반등하죠. 손가락 빨면 안 되잖아요. 여기서 매도 때린 애들이 차익실은 많이 들어온다니까요. 그러면서 시장 급반등하는 겁니다. 앤드 신규 매수세. 시장 돌아서는 것 같네. 닥터케이처럼 여기 딱 아래 꼬리 다는 거 보고 신규 매수세 딱 들어가가 퍼펙트 올라간 추가 추가하면서 그죠? 그런 메커니즘입니다. 그런 메커니즘. 셀트리온 양호. 셀트리온. 그죠? 저 셀트리온 전략 잘 안 틀렸어요, 이때까지. 3년 가까이 방송하면서 셀트리온 전략 잘 안 틀렸습니다. 그죠? 박살 난다고 던져라 했으면 박살이 났습니다. 사 들어갈 만하다 하면 다 올라갔어요, 지금 현재. 지금 조금 물려 있습니다. 그죠? 중간중간에 물리는 거 2% 3% 손절로 다 빠져나옵니다. 올라간 거 26%씩 먹고요. 그죠? 제 타이틀이 셀트리온 삼행제 닥터K가 보초쓴다 닥터K가 셀트리온 보초방송 한다 이런 컨셉이 있었기 때문에 셀트리온 지나간 궤적에 대해서 방송 돌려보십시오. 틀린 게 있는가? 크게 틀린 거 없어요. 틀리는 거 2, 3% 손절은 있습니다만 큰 맥락 매도 시그널이라든지 이런 부분 틀린 거 없어요. 30만원대 던지라고 난리 부르스 춥니다. 30만원대 아직까지 30만원 안 왔어요. 그죠? 15만 4천원 4 들어가도 된다. 퍼펙트였습니다. 15만 4천원 아직도 위잖아. 중장기 가능하다 했거든요. 삼성전자는 4만 2천원권에 중장기 가능하다 했습니다. 아직도 위입니다. 그죠? 지금 좀 물려있는 거 있습니다. KMW하고 셀트리온 제약 좀 물려있어요. 그죠? 나중에 반등 넣을 때 잘 빠져나오면 별 무리 없습니다. 그 앞에 많이 먹었거든. 그죠? 셀트리온 플러스 나고 이 적절히 올라오고 하면 별 문제 없어요. 포트폴리오 삼성전자 그죠? 6만원 올라가면 손실 보는 사람 거의 없어요. 중장기 들어가도 된다 했습니다. 놀래가 다 던지라 소리 안 했어요. 남규님이 5만 8천원 오면 전부 다 팔 겁니다. NO 그랬습니다. NO 그래서 더 들고 가요. 더 들고 가요. 던지지 마. 요 6만 2천원 감 생각해봐. 요 아시겠죠? 쌍로수님 반갑습니다. 알테오젠 매도 후에 엔지캠 6만 600원 맞네. 6600. 와, 상록수님 잘한다니까. 내가 저번에 잘한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알테오젠을 먹어낸 사람이거든, 그죠? 알테오젠, 그죠? 뭐 여기서 다 던졌댔는데 뭐 억울할 거 없어요, 그죠? 잘 먹었고. 뭐 엔지캠 생명과학은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 이유도 있었을 텐데 한번 봅시다. 하락 추세 뭐 인근이니까 그때 상황에서는 뭐 별로다 이야기 했겠죠. 강하게 올라오네요. 자, 그렇다면 전략 여기 6만 5천원 안 무너뜨리면 홀딩 가능. 6만 5천원 모든 이평선 다 돌려냈어요. 오늘 장대 양봉 시연하고 있습니다. 양호. 그리고 1차 목표치 여기 인근 7만 4천원권 까지 들고 가 돼. 가서 이렇게 윗꼬리 한다든지 음봉을 밀린다든지 한 차익실현, 차익실현 밀리는 강도만큼 차익실현. 여기 내려오면 이평선 돌아설 거기 때문에 저기 인근에서 다시 사넣는 전략 가능. 이렇게 이야기하면 다 알아들었을 거예요. 왜? 실력이 있으니까 저 사람은. 강하게 올라갔다 밀릴 때 차익실현 이평선 다 돌려내고 이렇게 올라올 겁니다. 여기서 양봉을 쓰면 다시 팔아먹은 거 또 사놓고 올라가 비실비실하면 또 팔아먹고 내려오면 또 사놓고 사고 팔고 하다 또 돌파하면 더 들어가고 그 전략 가능. 그것은 6만 5천원 유지돼야 된다. 6만원권 샀다? 와,
요거 돌파하는 거 보고 사는 모양인데, 잘 하시네. 상록수님, 같이 해요. 저는 선수급을 좋아합니다. 그죠? 그래야 손발이 딱딱 맞아요. 한마디만 딱 얘기해주면, 뭐라는지 대본 알아듣고 탁탁탁탁탁. 그죠? 회비 50만 아까워하지 마시고, 같이 하시죠. 고려해 보십시오. 근데 100%씩은 하지 마요. 그죠? 아. 아니, 남규님. 팀 한 명은 좋은데, 그, 안 던지도 된다니까? 근데 100%는 하지 마세요, 상록수님. 남규님도 아마 삼성전자 100%로 알고 있는데, 제가 성의가 있고 기억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했는지 한마디 슬쩍슬쩍 던진 이야기 전부 다 기억하고 있어요. 그죠? 여기를 안 무너뜨리고 올라타잖아요. 벨이 굿입니다. 삼성전자. 던지지 마요. 던지지 마. 손해 안 보고 팔 수 있어. 수익 날 수 있을 것 같아. 수업료 50만원인데요. 돈값 할 겁니다. 돈값 할 겁니다. 보여드렸어. LG화학 4인데 대박 날아갑니다. 그죠? SDI 4인데 날아가고요. 삼성전자 4. 팔아먹고 또 4. 먹고 가능하다니까. 셀트리온 아침에 살 수 있다 했습니다.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실시간으로 이렇게 말하기 안 쉬워요, 여러분들. 그죠? 사! 이랬는데 푹 빠져봐요.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쉽지 않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실시간으로 저처럼 대놓고 사! 이런 사람 잘 없을 겁니다. 딱 포인트 나올 때 이야기하거든. 포인트 나올 때. 이거 분봉으로 돌려냈다가 아까 이야기했잖아. 후로 올라와 버립니다. 그죠? 그런 거 보고 딱 이야기하기 때문에 어디부터 어디까지 매수, 어디부터 어디까지 매도. 그래야 문자 하나 뚝 날리고 끝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계속 풀타임으로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정확도가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는 여러분들 확인해 보시고. 자, 좋아요 안 눌렀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습니다. 카페 링크 걸려있으니까 들어가서 팀원들 수익은 어느정도 나고 있는지 이런 것도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닥터K는 금감원에 다 신고도 돼 있고요. 유자격증 보유자입니다. 사업자등록증도 다 내져 있는 아주 클린한 사람입니다. 슈퍼챗 여러분들 열심히 방송하는데 더 도움됩니다. 후원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짜 안 터져. 근데 그죠? 바라는 것도 아닙니다만 팁 아닙니까? 팁. 그죠? 좀 도움됐다 싶고 하면 그죠? 우리나라 팀 문화가 너무 약해. 그죠? 다른 데서 말 그렇게 못해요. 유도현님이 그렇게 말씀하지만 왜? 4 했는데 빠져버리면 무슨 쪽입니까? 4 하니까 올라가네. 셀트리온 그죠? 삼성전자 어제도 4 그랬습니다. 4% 가까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생방송에서 대놓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4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생방송에서 다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뜨뜻 미지근하게 절대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뜨뜻 미지근하게
빠질 수도 있는데 한4 들어가 볼 만합니다. 이런 이야기 한적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4 팔아. 딱 정확하게. 셀트리온도 올라갑니다. 셀트리온, 야, 이거 필 받아가지고 20만원 가면요 한 방에 가진 못합니다. 한 방에 가진 못하는데, 그죠? 여기를 딱 돌파해 올라가는 순간 공매도가 좀 뒷골이 좀 뜨뜻해질 겁니다. 공매도가 뒷골이 좀 뜨뜻해질 거예요. 18만 6천원 여기를 오면 또좀 주춤할 겁니다. 여기를 얼마나 강해 뛰어넘는지가 셀트리온 한두 달 정도 상황에 20만을 가느냐 못 가느냐 상당히 중요합니다. 오늘 무조건 올라타야 돼요. 오늘 밀리면 안 돼요. 무조건 양봉을 마감해야 됩니다. 3% 4% 가면 더 좋고요. 양봉 무조건 달아야 돼요. 아래꼬리 다는 양봉 망치형 뭐처럼 뭐처럼 아까 그거하고 좀 다른데 망치 놓은 게 아까 보였는데 뭐더라? 망치 놓은 게 여기 있네. 그죠? 그죠? 다우존스처럼 이렇게 망치처럼 땡겨 올려야 돼요. 포지션은 조금 다른데 여기 몸통 양봉이 크면 클수록 좋습니다. 여기 앞점 고점 18만원 강하게 뚫어버려야 됩니다. 18만원 뚫으면 돼요. 이거 LG화가 안 죽을 겁니다. 아마 LG화가 안 죽을 거예요. 카카오도 양호할 겁니다. 왜? 저항을 갭으로 뛰어넘어 버렸거든요. 저항을 갭으로 뛰어넘었는데 조금 비실합니다만 카카오 양호입니다. 네이버가 여기 없죠? 네이버가 여기 없죠? 아까 좀 시원찮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상대적으로. 그죠? 왜? 네이버는 상승 추세가 막 무너져가지고 힘이 없어. 그러니까 안 쳐줘요. 지금 현재는. 그죠? 최우선순위에 없는 겁니다. 카카오가 훨씬 모양이 좋은 겁니다. 잘 지켜내면. 그럼 19만 1000원권까지 또갈수 있는 겁니다. 아까 디스코가 얘기했던 삼성전기 살라고 했는데 삼성전기 오늘 살수 있었겠지. 그죠? 아래꼬리 딱 달면서 지지하잖아요. 그죠? 이게 종목 패턴이 다 비슷하죠. 그죠? 밑으로 꼬꾸라지 가지고 팍팍팍 기고 있는 게 하나라도 있나요? 그런 걸 하지를 않아요. 우상향. 우상향 하는 걸 해야 된다니까. 우상향. 그죠? 적어도 박스권입니다. 적어도 박스권. 적어도 박스권. 그죠? 밑으로 박살나가 빌빌빌빌 기고 있는 거안 합니다. 그런 거안 해요. 비교적 잘 올라가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너무나 간단하지만 중요한 거. 우상향하는 거 해야 됩니다. 우하락하는 거 한번 보여드릴까? 하라고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는지 한번 잘 보시고. 그죠? 이런 거 하라고 하던가요? 이런 거 하라고 하던가요? 롯데 쇼핑. 어떤 한국 경제 에서 그죠? 역사적 저점이라 했다는데 뭐 아이고 참 역사적 저점 참 많네. 그죠? 박살 이런 걸 좋아한다니까. 밑으로 꼬꾸라지 있는 이거 하면 안 돼요. 던지라고 제가 노래 불렀습니다. 다른 분한테. 이거 안 좋다. 그죠? 박살났어. 박살. 그죠? 포스코 한 번이라도 이야기하던가요? 박살. 현대저축 한 번이라도 이야기하던가요? 박살. 그죠? 이야기 안 해. 그죠? 건설주 최근에 이야기 거의 안 합니다. 박살. 뭘 이야기했다? 삼성전자 잘 먹었어. 싸. 막, 그죠? 그죠? SK하이닉스 잘 먹었어. 그죠? SDI 잘 먹었어. 그죠? 카카오 잘 먹었어. 그죠? 삼성전기 잘 먹었어. 공통점이 뭡니까? 우하향이 아니라 삼성전기도 여기 부위에서는 한 번을 이야기 안 합니다. 왜? 우하향이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돌아서잖아요. 관심 가져야 됩니다. 이제부터 관심 가지는 겁니다. 주식은 언제 알아? 이렇게 돌려내고 난 여기부터 관심 가져야 돼요. 여기부터. 여기. 근데 우리는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데 끝내주게 올라갈까 싶어서 저점 매수하려고 자꾸 한단 말이죠. 아니다 이겁니다. 이렇게 돌려낸 하락 추세 돌려낸 시점부터 관심 가지라. 닥터케이 주식 생초보 탈출 팁 1입니다. 그렇게 하겠다. 1번 눌러 예야. 그게 대전제예요. 대전제. 이렇게 돌려내고 난 다음에 많이 올라간 것 같죠. 그 다음에 얼마나 들어가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죠? 이게 진리라니까요. 삼성전자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도 이렇게 팍팍팍 기고 있을 때는 별로입니다. 이렇게 팍팍팍 기고 있을 때. 근데 돌려내잖아요. 많이 올라간 것 같죠. 그죠? 많이 올라간 것 같죠? 대박합니다. 대박가. 그죠? 그죠? 여기서 좀 왔다 갔다 했습니다만 42,000원권부터는 살 수 있다 했습니다. 중장기. 그죠? 그 와중에도 여기 무너진다고. 그죠? 반등할 때 끊어내고 더 탄력 좋은 하이닉스 타고 가가 잘 먹고 팔고 했습니다. 그죠? 삼성전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추세가 흔들흔들하니까. 그러면서도 여기 권역은 중장기로는 해볼만 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렇게 아셔야 돼요. 아침부터, 그죠? 너무 목소리가 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안타까운 마음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그죠?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그렇지 않고 자꾸 다른 데 가서 삽질을 할까? LG 디스플레이 되게 좋아들 하시죠? 한번 이야기하던가요? 못 갑니다. 못 가. 못 간다니까. 근데 자꾸 여기서 들어가가지고 대박 한번 노려보려고 자꾸 들어간다니까요. 여기서 닥터케인 한번 관심 가져본 적 있습니다. 왜? 아,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락하던 추세 돌려내니까 관심 가져볼까 했는데 푹 무너집니다. 그 다음부터 완전 관심 없습니다. 한번 이야기 안 하잖아요. 그죠? 못 갑니다. 못 가. 지금도 관심 있죠. 관심 끄시기 바랍니다. 시장이 그래도 제법 올라가고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 올라가는데 혼자서 못 가요. 혼자서. 그러면 안 좋다는 겁니다. 시장에서 완전 소외됐다 이겁니다. 자, 아침부터 또 강의를 해버렸습니다. 그죠? 뭐 못할 이유 없습니다. 가지고 있는 종목들 다 뻘게요. 그러니까 그냥 잘 관망하시면 되겠고, 지금 시장 상황이 저항권에 임박했습니다. 저항권에 임박했기 때문에 첫 번째 대량 매수를 오늘 들어간 것은 뒤늦었다. 그죠? 그렇다면 더 기다리셔라. 더 기다리셔라. 그죠? 시장이 더 안정된 거 보고 그렇게 자금 투입해야 되고, 자, 여기 이럴 때 초바닥권에서 잘 사들어간 닥터케이는 수익을 그만큼 취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렇게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외국인 기관이 특히 기관이 2700억 던져. 야, 그죠? 상당히 실망스럽고요. 오늘 추가로 더 강하게 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기관이 던지려고 작정했거든요. 한 5천억 정도도 매도 넣을 것 같습니다. 보아하니. 자, 그러면 밑으로 세게 밀리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미국 시장이 상당히 강세 마감했는데 좀 또 흔들립니다. 0.40% 하락. 추가로 낙폭 많이 키우는지 여부 체크하시고, 중국 시장 중요합니다. 중국 개장했을 때 상승하는지 여부 체크해 보시고 시장 대응 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광고 나올 때 스킵하지 마시고 좀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 방송 최근에 많이 안 보시던데 공부 좀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바이바이.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